2017년 1월 11일 개통한 광역버스 8507번 버스입니다. KTX 광명역에서 2, 4호선 사당역까지 이어주는 노선으로 알려져 있죠. 8507번 광역버스는 다른 광역버스와 비교하면 조금 독특한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507번 차량 외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KTX 셔틀버스 컨셉으로 초기엔 KTX 광명역과 강남 간 연계의 목적을 두고 코레일 네트워크를 통해 운행하는 노선으로 개통했습니다. 특이하게 원래부터 버스를 전문으로 운행하던 회사가 아니라 철도 관련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인데 강남구 수서역으로 진입하는 SRT를 의식하고서 사당역에서 광명역으로 유도시켜보고자 개통한 노선입니다. 강남쪽 고속열차 수요가 SRT일 것을 염두에 두어 수요 견제를 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초기엔 광명역과 사당역만 오가는 이름 그대로 셔틀 성격이 강했던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노선 조정을 하고 나서는 광명역과 사당역만을 잇는 셔틀 성격이 사라졌고 노선 선형은 순환역에 가깝게 되면서 다른 성격의 광역버스로 변모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 입구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지금에 이릅니다. 사당역 4번 출구 바로 뒤쪽에 있는 정류소로 가면 8507번 버스가 정차하는 지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후에 버스가 도착하면 천천히 탑승하면 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단일 요금 시행에 따라 최초 승차 시 카드 기준 2,800원입니다. 사당역에서 출발한 후 얼마 안 가 고속화 도로로 진입해 고속으로 운행합니다. 고속화 도로에 진입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KTX 광명역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최초 도착 시 서측 정류소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8507번 버스는 광명역 서측 출입구에만 정차하지 않습니다. KTX 타고 광명역에 내려 8507번 광역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 동측 출입구 정류소에도 정차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할 때에는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고속도로 이용은 똑같지만 도중 관악동 인근에서 차가 신림동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조금 어지러울 찰나 이 버스가 정차한 곳은 서울대 정문 바로 앞입니다. 역시 광명역 동측에서 금방 서울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 입구에도 정차하면서 KTX 광명역과 관악 구간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에서 서울대 인근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KTX 타고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갈 필요 없이 광명역에 내려 8507번만 타고 가면 될 정도로 접근도 쉽고 동선도 좀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KTX 시간만 맞다면 용산이나 서울역까지 가지 말고 광명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 일직동에 들어선 여러 상업시설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광명역과 가까운 쇼핑몰 방문객들도 탑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목적인 강남구에서 광명역 KTX 이용 연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목적 달성과는 멀어졌지만 다른 요소로 많은 승객수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볼 것도 같습니다. 이외에 현재 8507번 광역버스에 운행되는 차량은 전장 11m의 현대 유니시티 36인승으로 좌석 간격이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피크 시간대에 좌석 부족 현상이 좀 생기지는 않는지 조금 걱정이 듭니다. 에어로시티의 고급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휠 하우징이 유니버스에 비해 더 솟아있어 일부 좌석은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여타 광역버스에 비해 주행시 소음이 큰 편이라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에겐 피곤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차는 KTX 매거진을 비치해 두고 있어 이동하시는 동안 잡지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G버스 TV 대신 코레일 차원에서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G버스 TV와 다르게 TV를 통한 정류소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안내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대부분을 고속도로 경유로 운행하고 있으니 각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시내버스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승 할인도 가능합니다. 카드를 이용해 지하철과 8507번 광역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차 간격은 최소 7분, 최대 15분으로 많이 길진 않고 조금 짧게 대기했다가 탑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